오늘은 예언가들의 2022년 예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진지하게 보기보다는 그냥 재미삼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말이죠. 저희 채널의 영상들이 대부분 무거운 주제이다 보니 가끔은 이런 흥미와 재미 위주의 영상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를 떠올리겠죠. 참고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활동하던 예언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세상을 떠나간 지는 이미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가 남긴 예언서는 여전히 남아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있죠. 당장 지난주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 적혀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서의 내용은 2022년 봄에 유럽 주변에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적혀있죠.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파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될 것이다. 양쪽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붙였죠. 우크라이나의 국기는 가장 위쪽이 파란색입니다. 러시아 국기의 가장 위쪽은 하얀색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신기하긴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에서는 소련이 멸망한 이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협력 중인 프랑스까지 등장하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이야기가 맞습니다. 예언서의 내용대로라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먹힌다는 이야기인데 섬뜩하네요.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에 나온 예언에 아직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겠죠. 무서울 정도로 예언이 들어맞기도 하고 무엇보다 인류는 언제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죠. 그럼 예언가들의 2022년 예언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현대 활동하는 중인 어린 예언가 아비네 아난드가 예언했던 2022년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아난드는 현대 예언가답게 유튜브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예언을 했고 맞추기도 했습니다. 아난드의 대표적인 예언들 중에는 비트코인 폭락과 전염병 사태의 예측이 있죠. 아난드가 바라본 2022년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거세질 것이며 주식 시장에는 거대한 거품이 끼고 2월에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예언했죠. 실제로 저번 달에 비트코인이 한번 곤두박질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거대한 관심사가 투기와 전염병이다 보니 이쪽으로는 언제나 한마디씩 던지는 것 같네요. 4월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상의 정세를 크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난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너무 뭉뚱그린 말이라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예언한다면 저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 밖에도 앞으로 10년 안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뀐다거나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지진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서귀포 지진과 일본의 쓰나미 경보를 예언했다고 끼워 맞춰볼 수 있죠. 긍정적인 예언도 있었습니다. 올해 5월 달쯤에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건 개인적으로 믿어보고 싶은 예언이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난드의 예언들은 대부분 디테일이 부족하죠. 얼추 맞기는 했지만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생기는 현대사회에서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예언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년 2월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게 맞다면 조금 놀랄 것 같네요. 바로 다음 예언가로 넘어가보죠. 바바 왕가는 시력을 잃은 뒤에 예언 능력이 생겼다고 주장한 예언가입니다. 다른 예언가들과 다른 것은 개인의 앞날까지 예언을 했고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을 쏟아냈던 인물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표현을 너무 추상적으로 해서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예언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언들 중에는 쿠르스크 핵잠수함을 예언한 일어나 푸틴의 당선을 예언한 것이 가장 유명하죠. 그 밖에도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3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너무 먼 미래이긴 하지만 5079년에 우주가 끝난다고 예언한 것도 있네요. 바바 왕가가 예언한 2022년도는 암울합니다. 새로운 전염병의 등장과 함께 세계적인 물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죠. 거기에 메뚜기 떼가 인도에 농작물을 덮쳐 기온의 하락과 함께 인도에는 기근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마쳤다고 볼 수 있는 예언도 있습니다. 호주와 아시아 지역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이번에도 일본의 쓰나미 경보나 제주도 서귀포시의 지진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예언들인데 정말 허무맹랑한 예언도 하나 있죠. 바바방가는 2022년에 외계인 침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 같다 싶은 예언이네요.
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믿기 힘드니 말이죠. 이제는 대망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에 프랑스의 점성술사 겸 수학자로 활동한 인물이죠. 가장 유명한 예언가이기도 하고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들도 밝은 2022년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2년에 유명한 정치인이 갑작스럽게 실종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자신이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해밀턴 파커는 2021년에 바이든의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아마 트럼프의 지지자가 아닐까요? 아무튼 이런 점을 밀어서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정치인의 실종이 바이든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말하는 것이라는 추측도 있죠. 지구온난화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태양이 바다를 봉인하고 흑해의 물고기들은 끌어서 올라올 것이라고 적혀있죠. 이 예언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 예언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바방가의 외계인 침공과 맞먹는 예언처럼 보이네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인간을 지배할 정도는 아니죠. 그 밖에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서 달러가 가치를 잃고 가상화폐가 돈의 역할을 대신한다거나 지구와 유성이 충돌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가장 크게 집중했던 부분은 북한 김씨 왕조의 몰락을 예언했던 것이 있죠. 물론 언제 어떻게 몰락할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예언들 외에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올해의 사건들은 정말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귀신같이 들어맞아서 현혹될 뻔했지만 대부분은 너무도 허무맹랑한 예언들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언이긴 하지만 너무 암울한 미래만 그려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찝찝하니 조금 밝은 2022년을 그린 예언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예언서인 지모경의 예언들입니다. 지모경에서 말한 2022년은 상당히 풍요로운 한 해죠. 농사가 잘 되고 뽕나무와 비단이 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풍요롭지만 금수는 죽어나갈 것이라고 말하죠. 이 예언들 역시도 너무 추상적인 표현들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뜻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미를 확대해서 올해 시장 경제가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보기도 하죠. 예언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인 금수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가축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예언들 중에는 허무맹랑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 시작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은 예언으로 시작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나온 예언들 중에는 일치했던 것들보다 안 맞는 것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끼워 맞추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억지인 것들이 많죠. 당장 최고의 예언가라고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도 실패한 예언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예언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원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엇나갔던 기억보다는 한 번이라도 맞아떨어졌던 예언이 훨씬 더 크게 남기 때문이죠.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라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 생각이 나고 부각되겠지만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자극적인데 예언이 맞다면 엄청나게 자극적인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맞는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500년 전에 나온 예언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래는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죠. 국가와 인류의 미래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힘든 시기인 만큼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재미로 보는 건 좋지만 너무 빠져들면 안 되겠죠. 예언가들의 2022년 예언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